마을이란 곳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좀 솔직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었고요. 선수들이랑 그런 친선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체육관이 정말 컸고요. 관중들도 정말 빈자리 없이 가득 차서 진짜 놀랬고,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처음에 연습하러 들어갔을 때 되게 크고 깨끗하고 굉장히 체육관 시설이 좋아서 굉장히 좀 놀랐고, 경기하러 입장할 때는 거기를 다 꽉 채우셨어요. 거기 시민들께서 되게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다 똑같을 것 같아요. 노수경 선수가 가장 인상 깊었고. 노수경 선수? 센터인데 발도 빠르고 드라이빙이나 그런 순발력이 되게 빨라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Hi, I play against Ro. I play with Ro. She's a good player. She has a quick first step. 노수경 선수라고 포워드 겸 센터를 보는 것 같은데, 그 팀에서. 근데 되게 뭐 모든 면에서 다 잘하더라고요. 3점도 다 그 큰 키에 3점도 날라오고. 되게 용어가 다 다르던데, 농구 용어가. 걷기 위반 그런 것도 있었고, 수비를 막 방어 막 이러고 그런 거. 제가 거기서 제일 많이 미스를 했던 게 트래블링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는 심판이 휘슬을 불면서 걷기 위반이라고 했나? 그런 이제 용어를 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가 트래블링을 한지도 모르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. 굉장히 다 다르더라고요. 저희는 막 스크린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선수들은 차단이라고 하고, 이런 하이파이브 같은 경우도 저희는 그냥 하이파이브 하는데, 그 선수들은 호응이라고 해요. 호응하자 이렇게 해서 호응이라고 하고, 저희는 트래블링, 워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걷기 반칙. 더블 드립은 뭐지? 공들기 반칙이었나?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좀 듣기가. 원래 평양냉면 싫어하거든요? 근데 평양 가서 평양냉면 먹는 게 흔한 그건 아니라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. 진짜 냉면 안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유일하게 먹거든요? 그냥 먹었는데도 진짜 맛있었어요. 육수가 다른 것 같아요. 육수 다르고 다대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제가 냉면 맛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괜찮았거든요? 그때 약간 배만 안 불렀으면 두세 그릇 먹었을 텐데 한 그릇밖에 못 먹어서 좀 아쉽다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. 옛날 70년대 같은 느낌? 옛날 TV에서 나오던 여기랑 너무 다른 그런 환경과 다른 문화적인 그런 거를 경험하고 온 것 같아요. 언제 또 갈 수 있을까? 영화 세트장을 다녀온 기분이었어요. 네. 지금 2018년이잖아요. 한 1980년? 그때로 제가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신세계였다. 저는 북한 방문이 정말 저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.